위해서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 감사님께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들어오니 교회 성도님께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마음속에서 믿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초라한 느낌이 들었고 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재미있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마음이 뭔가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신나고 좋은 하늘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이만 번째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님이 교회에 와서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을 때 처음 엄마와 교회에 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어색했고 낯설어서 집에 빨리 가고 싶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녀를 만난 것도 또 나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엄마에게 짜증도 내고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예배 때 동물 주는 사람은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저는 하나님을 위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아닌 예수님이 돌보셨던 사람들을 위한 더 큰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더불어 하늘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실 주님께 만나기 전에 저는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항상 불안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떠났다는 상처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봐왔던 제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워하던 가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발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사랑을 원하고 위로받고 싶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과 위로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늘가족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처럼 저의 가족도 변화시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슬퍼서 우리 가정이 불안해서 살았던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을 제가 처음 하늘중학교에 와서 하늘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일명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말에만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교에서는 심하게 기독교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순수함과 깨끗함이 싫었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도 싫었습니다. 하늘교회에 오면서 처음에 그냥 학교 근처니까 다니지 뭐 하는 생각이 다녔던 거지 이성재 목사님과 차은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바보같이 교회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너무 격동시켜놔서 누가 하면 천사 겨울이 살아갑니다. 여기 누워있는데 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까르르 없다 있다 까르르 사실 지금까지 저 때문에 장본 주시고 싶으셨죠? 기적이 제가 최초 우유 주세요. 우유 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르셨던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게 하십시오.